지난주 서유럽을 덮친 대홍수는 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이 비극의 가장 큰 이유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다는 점이지만 부족한 대응책에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 초 독일 기상청은 서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유럽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도 폭우와 홍수에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이 재난에 미리 대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Hätte man mir vor 4 Tagen gesagt, hier könnte Hochwasser sein, da sagte ich, wenn überhaupt der Keller vielleicht, aber nichts anderes. Aber das war 2,50 Meter hoch. 1000년 만에 대홍수는 독일과 벨기에에서 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럽에서 1000여 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피해가 컸던 가장 큰 이유는 기록적인 폭우지만 유럽 국가들의 재난 대응 체계가 기후 변화가 가져온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 국가들은 큰 강에는 홍수 경보를 내리지만 지천이나 소하천 같은 작은 규모의 강수위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처럼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 발빠른 대응을 할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 차원의 홍수 대응책이 없고 지역 당국에 맡기는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역별로 가지각색의 조처가 이뤄졌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늦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Sirensignale, gar nicht wissen, was man da machen soll, weil man nachts auch nicht so wirklich fit ist, erreichbar ist über den Rundfunk und so. 이번 홍수가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지금까지의 기상 데이터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지구 온난화를 막을 구체적인 기후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상입니다.